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가 주재국의 야당 대표를 불러다 내놓고 언론 매체 앞에서 주재국 정부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주재국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발언의 장본인인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온라인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상에서 예. 리짜이밍이라고 불러요. 리짜이밍. 아. 이제 이재명 이름에 대한 중국식 발음이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한국 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거죠. 예. 외교라는 게 사실은 뭐 흑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친구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친구로 지내는 게 좋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 그 대화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틀어버리게 되면은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다가서서 네. 예, 진짜 외교적 우위성 우리의 그 능력을 네.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